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간짜장면 다섯 그릇입니다. 요두 개는 고춧가루를 살짝 뿌렸어요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아방아 달류님, 팬클럽 어서 오세요. 비비가요. 오, 진짜 떨어질 것 같아. 일단 잠깐만요. 일단 놓고 비밀게요. 와. 소리 들리십니까? 옆집 문 닫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, 위아래, 옆집뿐만 아니라 위아래 사람들 그 발자국 소리도 들려요. 뿌렸어요. 어쩔 수 없죠. 뭐, 아까 계속 시어머니들 잔소리 듣느라 이거 갖고 저거 갖고. 콩으로 비비라고요? 이게 무슨 말이야? 그래도 잘 비벼지네요. 국물 없이도. 비비고 시작합시다. 뭐가 오타가 났어요? 간짜장이 일반 짜장보다 덜 불어가지고 제가 간짜장 시켰습니다. 아방아 달련님 언제 팬가입했어요? 감사합니다. 다들 오소오세유. 대충. 아, 이거 이제 이거 남았어. 라고 매너 채팅 해주세요.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. 저 최대한 많이 먹어볼게요. 양파가 색깔이 때깔부터 틀려요. 그냥 짜장이랑은. 아, 오늘도 꽃길마님 중계방에 계시네요. 오늘도 꽃길마님 너에게로 오시고, 대해대해.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방무지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오호. 아, 여기 짬뽕 국물이 그렇게 맛있어. 이제 더 불면은, 여기서 더 불면은 짬뽕 국물 넣을게요. 맛있겠죠? 여러분 한입 드세요.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양이 많죠?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아요. 여러분, 한입 드세요.
여기는 그냥 간짜장보다는 짜장이 더 맛있네요. 살짝 간짜장이 느끼해요. 나 계속 시켰던 데 맞는데. 매너 채팅 해주세요. 국물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국물을 더 넣을게요. 근데 맛있어요. 괜찮아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양념. 양념이랑 다 같이. 이 맛이지, 이 맛이지. 아, 맛있어. 일단 면만 빨리 먹어볼게요. 박호님 팁도 감사합니다. 내 배달 음식 맞아요. 맛있다. 아,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샤샤샤님 5개 감사합니다. 아, 넣어서 먹으니까 또 괜찮다. 간이 좀 맞아요. 짬뽕 국물이 좀 짠데, 이제 좀 뭔가 밸런스가 맞아요. 소리. 어떡하지? 옆집 사람들 죄송해서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와, 맛있다, 맛있다.
맛있다. 근데 먹긴 다 먹을 것 같기도 해요. 네,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. 양파도 먹을게요. 머리 지적이 심해요? 저는 못 봤네요. 아, 면 뿐다고 양파 먹지 말라고요? 아, 왜 좀 공간이 생겼어요. 단백질 위주요? 알겠습니다. 양파 맛있어 보이죠? 그죠? 고기도 커요. 이거는 아까 고춧가루 넣은 거예요. 오호. 그래도 먹지 마세요. 여러분, 저 가위 좀 갖고 올게요. 진작에 가위를. 가위를 갖고 올걸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야무지게 한입님 10개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넣은 거, 안 넣은 거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.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. 풀안의 아찌님, 500개를 한 입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찌님, 아찌 니삐 없다.
아직 잎이 없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와, 1600명이 모으신 모트라인님 팬클럽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고기. 아, 뽀뽀뽀님 5개로 팬클럽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먹었습니다. 면은 일단은 끌려 있어요. 얼굴에 짜장 쳤어요? 아유, 진짜. 만나겠죠?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돼요. 아직은 뭐 괜찮아요. 코에 옆에 아유. 뿌니까 꽃배기가 됐네요. 다들 어서오세요. 캔디님 중계방에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은양님 10개 감사합니다. 임산부 뿔뚝님 중계방에서 1개로 팬클럽 어서오세요. 여의도 노숙자님 10개로 팬클럽 어서오세요. 그래도 많이 안 불었어요. 턱을 자꾸 묻네요. 조비아님 한결 팬클럽 어서 오세요. 이거는 그 뭐야 나무 젓가락이에요. 깜짝 놀랐어. 단무지가 느끼한 거 잡아줘서 좋다요. 아, 사다기사님 어서오세요. 중계방에 계시네요, 다들. 저는 아직 질리진 않아요. 면 요리 중에서는 라면이 갑이죠, 라면. 살이 걸릴 뻔했습니다. 돌리는 스킬.
아니야, 이거는 못 비벼 먹어요. 빅살이 죄송합니다. 이거는 조금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꽁이마님, 되게 감사합니다. 또 빈 그릇을 보여야 하니까 이거 이렇게 놔둘게요. 홍합이 많아요. 홍합. 홍합이랑 오징어 있네. 새우만 있으면 삼선 짜장 만들 수 있는. 오늘 일찍 끝나겠다고요? 진짜 20분밖에 안 됐네요. 저 중국집 청소 아마 이거 그릇을 밖에다 내놓으면 길냥이들이 아니면 비둘기들이 먹은 줄 알 거예요. 정말 잘 먹는다님 5개의 팬클럽 어서오세요. 정말 잘 먹죠?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건 좀 천천히 먹을게요. 왜냐면 맛을 좀 음미하면서 먹을게요. 마지막 그릇이. 아, 맛있다. 맛있어요. 저는 이 집밖에 안 시켜요. 제가 독하다고요? 왜요? 억지로 먹는 거면 이따가 후식 못 먹죠. 씹어 먹을게요.
먹이를 주쇼님 중계방송 팬클럽 어서 오세요. 별난 그녀님 팬클럽 어서 오세요. 먹고 바로 운동하면 옆구리 터집니다. 끝, 다 먹으십니다. 이 집은 다른 건 진짜 다 맛있. 이것도 맛있어요. 맛있는데. 제가 지금 좀 살짝 배가 불러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건가 봐요. 맛있는데, 그냥 보통 짜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제 옷이랑 똑같아요. 네, 이틀은 입어야지 엄마한테 안 혼나요. 혼자이만님 중계방에서 15개. 감사합니다. 이게 맛있죠. 저는 다른 야채는 잘안 먹는데, 이건 맛있어요. 야채가 푹 익는 걸 좋아하시는지, 이것만 먹고 방종할게요. 아이고, 아이고. 녹화 종료할게요. 잘 먹었습니다, 오늘도. 무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